아예 경기를 못 뛰었는데 올해는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독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guys for supporting us throughout the TV and KBL TV on YouTube. And just continue to follow us as we fight for the playoff championship. 일단 기분은 정말 좋고요. 또 신인 이후로 5년 만에 우승이라서 좀 약간 남다르고 좀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준이한테 항상 고마워하는 게 저보다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한데 정말 이제 팀을 잘 카드로서 이끌어주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현준이한테 고맙습니다. 일단 동기한테 제일 고맙고요. 왜냐면은 팀 외적으로 부준 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잔심 고름이나 힘든 일 다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친구도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그 비슷한 연령대 선수들이 시합돼서 잘 뛰는 것 같아요. 권창현 선수가 제 바로 1년 동생이기도 하고 제가 힘들 때마다 나이 차이 많은 후배들한테 말 못했지만 좀 창현이가 좀 애기 좀 들어주고 좀 그렇게 허시탐하게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랑 정현이 형은 워낙 오래됐고 서로 또 케미가 잘 맞다 보니까 저도 또 경기 뛰면서 정현이 형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또 피드백을 조언도 많이 듣는 입장이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정현이 형이 없었다면 제가 이번 시즌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정현이 형에 대한 고마움이 다른 선수보다 조금은 네, 좀 네, 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원을 잘해주시는 저희 제 부장님과 회사 분들 회장님과 너무 제가 사위탕을 했나요 지금?